일단 안 쓰기인 거죠. 아껴 쓰기가 아니라 안 쓰기. 아, 네. 네. 아껴 쓰는 건 어쨌든 쓰기는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쓰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게임 서비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서혜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라는 에세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성장일기 방송에 나왔었는데 또 요즘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다 보니까 또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가님 인터뷰했을 때 이제 월급의 90%를 저축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성향이 원래부터 좀 이렇게 돈을 좀 아끼시고 절약하신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 절약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절약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껴 쓰고 또 물건 사면 끝까지 다 쓰고 그런 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 중에도 막 10년 된 거, 15년 된 거 이런 게 오래된 물건도 되게 많거든요. 네. 고장 안 나면 그냥 쭉 쓰는 그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내가 지금 좀 생각나는 물건 중에서 이 물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오래 썼다 이런 물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필통을 쓰는데 네. 필통 지금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학생 때 썼으니까 네. 한 17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오래 쓰셨네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작가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주식에 연끌하고 부동산에 연끌하고 코인에 올인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제 막 금리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갑자기 절약이 다시 조금 트렌드가 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무지출 챌린지의 핵심은 뭔가요? 일단 안 쓰기인 거죠. 아껴 쓰기가 아니라 안 쓰기. 아껴 쓰는 건 어쨌든 쓰기는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쓰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쓰면은 네. 이게 가장 쉬운 재테크죠. 네. 가장 안전하고 쉬운 재테크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껴 쓰기랑 안 쓰기랑은 진짜 완전 다른 거군요. 근데 아껴 써봤자 네. 이게 티가 안 나요. 조금 아껴가지고 티 안 나거든요. 할 거면 이왕 하는 거 과감하게 네. 안 쓰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90% 저축이라는 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300만 원을 벌면은 30만 원을 쓰고 270만 원을 저축한다는 얘기고 500만 원을 벌면 45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90% 저축한 데서 가장 좀 어려운 점? 걸림돌이 뭔가요? 어려운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살아오는데 되게 많은 저금을 월급에 되게 많은 대부분을 저금을 했는데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저금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막 나이가 막 저축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저축을 한 게 아니라 막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서 저축한 게 아니라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 또 그 많은 분들이 저축하고 싶다고 막 꿀팁 좀 알려달라고 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주변에 유혹을 뿌리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막 특히 뭐 퇴근 후에 한잔 하자고 불러내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막 치맥 한잔 하자, 네. 퇴근 후에 한잔 하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의 주범인 것 같습니다. 퇴근 후 한잔 하면서 이제 막 뒷담화 까고 시간 낭비해봤자 이게 막 문제 신세 한탄을 해봤자 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다 같은 레벨이라서 해결책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아무리 막 머리 싸매봤자 답 안 나오고 그냥 욕만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켈리 채 회장님의 웰싱킹이라는 네.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회장님의 그 자리 잡기 위해서 생활 수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티 금지, 음주 금지라는 그 되게 철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같은 말인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작가님의 절약 정신을 조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돈을 안 써봤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편의점을 안 가요. 또 배달앱도 안 쓰고요. 또
그 편의점이 정말 골목골목마다 대한민국 어디지도 널리고 널린 게 편의점이잖아요. 네, 네. 또 24시간 뭐 열려있고 항상 365일 열려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곳인데, 편리한 곳인데 편의점을 저는 안 가요. 그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 물, 네. 얼음, 생수, 탄산수, 뭐 네. 술 이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물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내 먹을 물은, 내 마실 물은 항상 들고 다니는. 네. 그래서 편의점을 갈 일이 없더라고요. 네. 똑같은 예를 들어 생수인데 똑같은 물건인데 편의점은 비싸잖아요. 마트가 네. 싼데 똑같은 가격,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게 되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 편의점을 안 가게 되네요. 아 그럼 이런 이제 소비 성향 같은 게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부모님은 이런 걸 보시고 좀 하시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전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부모님 그럼 같은 성향이신가요?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막 아끼는 건 아닌데 네. 딱히 낭비를 하지 않는 딱 쓸모가 있는 물건만 사고 네. 딱 소비 필요한 곳에만 소비를 하고 네. 그런 집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 아껴서 대체 뭐 할 거냐 그 돈 갖고 이런 질문에 뭐라고 보통 답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세금 내야죠. 대출 이자 내고 세금 내야죠. 네. 세금을 매달 내고 있어요. 세금이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세금 네. 뭐 매년 돌아오거든요. 세금이. 그래서 세금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카드 할부로 6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매달 세금이 돌아와요. 세금을 그 카드 고지서 받으면은 뭐 6개월 할부 중에 뭐 2개월 납부했으니까 4개월 남았으면 이게 맨날 찍혀 있거든요. 네. 항상 세금 내고 그다음에 또 대출 이자 내야 하죠. 월급은 똑같지만 대출 이자는 또 금리가 오르면은 또 이제 그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또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네. 마통이 1년 기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돈을 조금 모아놔야 돼요. 상환 요청 들어올 거니까. 얼마 한 두 달 전에도 또 상환 요청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은행에 통사정 해가지고 아 돈 없어요. 좀 깎아주세요. 통사정 해가지고 은행이 원래 상환을 10% 상환하라고 했는데 아, 돈 없다고 통사정 하니까 5%만 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5% 상환하고 연장 네.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1년 기간이니까 또 돌아오겠죠. 그때는 또 돈을 좀 미리 모아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분은 되게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돈을 불려 나가시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 나가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부동산을 뭔가 결정하게는 내 재테크는 부동산이야라고 결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그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 때 네. 한국 부동산이 막 급하게 막 이제 상승기였어요. 막 자고 나면 막 아파트가 몇천만 원, 몇억씩 막 올라가서 동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아파트를 살 수가 있나 하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돈을 좀 바라보는 시선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돈을 뭐 금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돌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관점이 있을 텐데 작가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네. 게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면 삶이 구차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구차하게 아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껴가지고 돈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 어떤 매물을 딱 찍어놨는데 찜해놨는데 네. 뭐 제가 저거 몇백만 좀 깎으려고 딜 하다가 네.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계약금 넣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냥 몇백만 아끼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들이 몇 달 지나면 확 몇천만 올라가 있어요. 막 속 아프죠.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고 나니까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넣는 게 인자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되게 고민을 하죠. 저거 네. 좀 몇백만 깎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깎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구태여는 하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작가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 욜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욜로족. 욜로족들에 보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뭐 돈을 쓰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 삶이 유한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현재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어떤 삶의 철학이잖아요. 이 욜로족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한 방에 인생 가는 거죠. 인생 되게 길거든요. 네.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인생 되게 길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막 지금 당장 막 흥청망청 쓰는 거 이거를 이제 플렉스 욜로라고 네. 하는데 결국 다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를 조장하고 소비를 또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욜로하다 진짜 골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MZ세대들이 되게 욜로를 많이 주장하고 계신데 네. MZ세대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돈이 없는 세대예요. 어른들에 비해서 돈이 없는데 소비는 제일 열심히 해요. 막 트렌드 찾아가지고 신상 사야 되고 막 어디 인스타 갬성 뜨는 것도 사야 되고 제 소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저런 소비를 할까 생각해보면 정말 나중에 정말 골로 가기 딱 십상인 그런 소비 행태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요즘 인스타 때문에 네. 인스타 보여줘야 되니까 인스타 포스팅 한 장을 위해서 사진 하나를 위해서 막 소비를 하고 막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런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런 이제 인스타 보여주기식 소비가 되게 많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요즘에 그 작은 사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뭐 소확행 뭐 이런 거 연결되면서 이 작은 사치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요즘 되게 사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상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거는 네. 정말 꼭 해야 할 때만 엄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고 하면서 되게 크게 큰 선물 하시고 나한테 셀프 선물 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빌미를 막 잡아요. 그래서 이래서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막 나를 위한 선물 크게 팡 사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한 선물은 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성과를 냈을 때 실적과 성과를 냈을 때 그럴 때만 나를 위한 선물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나를 위한 것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넘어가는 거는 네. 작은 사치가 아니라 좀 큰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막 연휴에는 뭐 호캉스 가고 또 뭐 여름휴가 뭐 동남아 저가항공 타고 동남아 가고 막 이런 것들 네. 뭐 할인 쿠폰 있으니까 고급 레스토랑 가고 이런 거는 되게 큰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공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할인 쿠폰은 사면 뭐 할인 쿠폰은 30% 할인이지만 안 사면 100%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서 그 소비를 할 때 하더라도 네. 내가 이게 작은 사치 이게 소확행이 아니라 큰 사치라는 걸 꼭 인식을 하고 사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래도 그 나를 위한 뭐 약간 맥주 한 캔 정도는 허용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술을 안 먹지만 퇴근하고 나서 약간의 뭐 좀 과일을 먹는다든지 조금 좋은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런 네. 식의 좋은 일 있을 때만 큰 성과를 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일단 객관적인 기준으로 회사에서 네. 뭐 칭찬을 받았을 때 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이 판단하는 그런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뭐 돈과 행복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일정 수준 오르면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이 돈과 행복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될 것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뭐 고민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은 고민 같고요. 그래서 또 막 경험 또는 행복이 없으면 돈으로 만들어내면 되고 네. 좋은 기업 돈으로 행복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네요. 그 이제 우리가 재테크 하면 이제 요즘에 뭐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사실 빚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뭐 부의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이 빚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과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살려면 유일한 방법은 빚 내서 은행 대출로 빚 내서 집 사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 또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실거주 한 채 이거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은행 대출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이제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산 나의 그 빚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적어집니다. 왜냐면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그 자산을 산 아파트 이런 것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 레버리지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빚을 이용하는 재테크 방식, 뭐 우리가 뭐 전세라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심하게는 뭐 주식투자도 빚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빚을 이용하는 재테크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빚을 내서 재테크 하는 건 되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빚을 내가지고 막 소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신차, 새로운 차 산다든지, 또는 네. 막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소비를 하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제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충분히 하잖아요. 은행에서 아, 이거는 충분히 갚을만 하니까. 그래서 은행이 되게 심사 빡세게 하거든요. 내줄만 하고 갚을만 하니까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최대한 도로 받으셔가지고 부동산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작가님만의 뭔가 돈 아끼는 꿀팁?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통신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알뜰폰 강추합니다. 알뜰폰에 지금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뜰폰으로 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이거 무제한인데 막 2만 원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또는 이제 영어 요금제도 되게 많아요. 뭐 데이터 인터넷 문자 전화를 다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요금제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알뜰폰 되게 강추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신용카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가 이게 못 쓰면 독인데 잘 쓰면 되게 좋거든요. 막 나중에 대출할 때 은행 실적에도 되게 좋고 또 신용점수 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잘 쓰면 좋습니다. 그 은행 아 카드사가 되게 카드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해요. 네. 막 최근 뭐 6개월 동안 우리 카드 사용한 적이 없으면은 막 캐시백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사용하면 캐시백 그대로 돌려주는 뭐 이런 네.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주는 카드사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막 돌려가면서 쓰는 거죠. 6달마다 또는 1년마다 이렇게 갈아타면서 쓰면은 1년마다 그 캐시백 다 받으면 그것만 해도 한 100만 원 넘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간 단위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꿀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알뜰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알뜰폰 하면 통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알뜰폰 뭔가 좀 일반적인 그냥 대형 통신사의 그 서비스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나 의심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알뜰폰을 10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데 야, 매우 좋습니다. 통화 품질 전혀 안 떨어지고 있고 뭐 잘 터지고 뭐 잘 걸리고 잘 받고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 회선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기존의 통신사랑 똑같은 회선을 쓰고 있어서 통화 품질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요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가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생활 패턴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꾸준하게 인생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직장 계속 열심히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똑같이 사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나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재밌게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뭐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글도 쓰고 또 저는 음악을 만드는 거 좋아해서 작곡도 하고요. 또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게임 개발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도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작품 활동하면서 게임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창작 활동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송장 읽기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혜리의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 책 에세이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아끼고 절약하면서 또 우지출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생활 속에서 즐거움 잊지 않고 되게 재밌고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